국악이라고 하기에는 현대적이고 현대음악이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소리가 절묘하게 녹아있는 음악에 관객들이 눈과 귀를 떼지 못합니다. 국악과 미디어 아트가 만난 이색적인 공연, 사운드 스케이프인데요. 국악 창작곡에 미디어 아트를 더한 무대로 관객과 호흡합니다. 애들한테 국악에 대한 사항을 접할 수 있게 되는 좋은 기회이고 국악을 해서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좋아서. 현대적인 감각이 녹아있는 무대와 현란한 타악 연주와 국악의 하모니가 색다른 감동을 주었는데요. 협연 무대는 관객들에게 멀게만 느껴지던 전통 타악기의 매력을 선사합니다. 공기도 좋고 이게 풀향도 지금 극하게 나고 하는 밤에 딸이랑 데이트한다라는 기분으로 이렇게 왔었고요. 내 추억을 살리면서 우리 오늘 좀 좋은 밤을 보내보자. 이거 모터반에 나와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집사람 이 아예 공연을 나오니까 여유가 있고 아주 좋습니다. 장구로 다양한 협연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는 타악 솔리스트 김소라 씨는 다양한 악단, 다양한 장르와 협업을 하고 실험을 하면서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국악기를 조금 좀 멀리 있는 악기가 아니라 되게 가깝게 친근하게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곡들을 많이 골랐고 또 창작악단과 제가 협연을 하면서 이 무율타악기인 장구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색다른 모습으로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또 작업이니까요. 많이 이렇게 장구라는 악기를 조금 편안하게 또 가까이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타프인 가을 밤하늘 아래에서 펼쳐진 국립국악원의 기획 공연 우면산 별밤 축제. 현대적 감각을 더한 국악 공연이 가을의 정취와 어우러져 색다른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네 곡의 창작 국악곡을 비롯해 특별히 작곡한 곡을 연주한 이번 공연은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융복합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국악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한국 전통음악도 창작음악의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공연은 이곳을 찾아주시는 일반 관객분들에게 이 국악 전통음악이 조금 너무 지루하고 어렵지 않고 쉽게 다가가고 쉽게 공감할 수 있다 이런 지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거듭하며 동시대 예술로 거듭나고 있는 국악의 변화가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동시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국민리포트 정의정입니다.